맘속에 있는 너 Love you more 네 숨결이 내 맘속에 있는 걸 홍콩의 악영은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짜잔! 변신은 슈퍼주니어가 돌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개 한번 내려가죠 저희 슈퍼주니어 20년 후의 모습 지금부터 보시죠 헬리콥터가 발레 파킹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컨셉은 20년 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이티경이 그랬는데요 20년 후에도 저희는 다 솔로인가요 그러면? 네 방석 하나 끊어주세요 돈방석으로다가 저 사람 방석 하나 불편하잖아요 우리 은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 참 막하고 강장님 미안한데 내가 허기져서 그런데 찹쌀 국수 먹어도 되겠어? 배고파서 찹쌀 국수 먹어도 되겠어? 하나 드십시오 저한테 먼저 좀 먹겠어요 그게 좀 늦었을 텐데 씁쓸하고 네 이어지는 촬영 모델 포스가 다분하죠 네 정장을 입으면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아요? 그러니까 우리는 무적의 슈퍼주니어 아니겠어요? 역시 요즘 들어서 개그의 기운을 잔뜩 펼치고 있는 우리 특 아카데미 두 멤버가 여기 있네요. 시간도 좀 남는데 그들의 개그 잠시 보실까요? 잠깐 보죠. 네. 이제 시작입니다 파티. 여러분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예! 더우시죠? 아니요. 더우시죠? 아예. 자 우리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저희 화끈한 웃음들 보시면서 더우시죠? 시원합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이 사진에 쓰이는 용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디에 쓰이나? 우리 집 컴퓨터 배경화면에 쓰일 겁니다. 열심히 찍어주세요. 보이시는 밤거리가 홍콩의 밤거리고요.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왼편을 보시죠. 이 사장님. 네. 할매 귀신은 어디 계신가요? 할매 귀신.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. 은퇴하셨구나. 이 옷이 팬들이 선물해 준 거라서 특별히 화보에 의미 있게. 네, 티경은 홍콩 할매 귀신을 만나고 싶었대요. 에헤이. 저희가 홍콩에는 처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M 같은 경우에는 팬미팅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저희 다 같이 온 건 처음이어서 홍콩 온다는 얘기를 듣고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. 할매 귀신이라고. 홍콩 할매 귀신. 기분 너무 좋아요. 저 집에 왔어요. 어? 저 집에 손님이에요. 이 집은 한계일 거고 얘는 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집도 내 거야.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멤버들의 개그 본능 한번 보실까요? 저도 좀 개그 본능을 한번 길러볼까요? 제가 준비한 것들을 못하면 보세요 여기 제가 명품 이게 천만 원짜리라고 들었어요. 아 지금 가격 내려가지고 985만 원. 많이 늘었네. 네 많이. 이거 뭐 그냥 밖에 슈퍼 갈 때 편안하게 입고 가실 수 있는 거. 이거 500만 원짜리 제가 아니 500만 원짜리 이렇게 뭐 팔고 500만 원짜리는 이렇게 그냥 이게 옷이 985만 원인데 옷걸이가 2천만 원짜리예요. 옷걸이가 2천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다 이게 금이에요. 금인가요? 네 금. 오늘 못 믿으시겠지? 순금 아니죠? 순금이죠. 은색깔인데 뭐 이렇게 그냥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. 순금인데 은으로 도금을 하셨다고. 아 뭘 요새 유행이에요 요새. 네. 금에다가 은 칠해가지고 은역이라서. 네 대세니까. 그렇죠 이런 거 하나쯤은 다 있어요. 뭐 가운 하나 뭐 985만 원 정도 이런 거 없으면은 조금 불행한 거예요. 네. 다 있으시잖아요 집에 하나쯤. 아빠 엄마 효도 선물로 그냥
하나씩 드리면 좋아하시죠? 내 옆에 그림자만 반기네 혼자만의 생각만으로 이 시간 채울 수 없고 그대의 미소가 가슴속 가득 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홍콩입니다 한 잔의 샴페인에 우리들의 추억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행복하죠 네 근데 사실 저거 샴페인이 아니었어요 어 뭔가요? 글쎄요 뭘까요? 오 이것은? 먹어보입니다 이것은 평화라는지 오스트레일리아의 광활한 대지가 보입니다 적당한 탄닌과 바나나 바나나 뭐야 바이크 오크톤스 같은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3년 정도 됐구나 연필심 향도 나는데요? 연필심 오 연필심 나고 묘한 벨트 냄새도 나는 거 벨트 냄새도 나는 가죽 벨트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물 속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멤버는 바로 은혁 야 짱이다 이거 떨린다 이거 떨린다 오케이 여기다 하나 오케이 야 뒤에 사람들 환호 이거 이렇게 옷 입고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 기분 좋아요 이야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잘 자요 한번 해주세요 싫어 해주세요 한번 오랜만에